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효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가 나오고요. 원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 위에 밖에 한 점 P에서 이제 두 할선을 이렇게 A, 원 위에 A와 D에 이렇게 할선을 그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길이가 주어져 있고, 또 이제 PA와 PD의 사이에 있는 각이 60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원 5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3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배치고사에서 이런 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배치고사나 모의고사가 볼 때쯤 되면은 원을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원 5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김경민 선생님?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먼저 뭘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반지름을 알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상은 중3 80점 이상의 대상을 네, 80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범위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그리고 원 부분이 이제 모두 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특히 원장님께서 서술형 문제는 여러 가지 단원들이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원과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원이 있고 그리고 두 개의 할선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차영환 선생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A 곱하기 네, A 곱하기 B는 CD예요. 네, CD라는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삼각비의 값 특히 이 문제에서 이제 쓰이는 삼각비의 값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근 선생님 네 코사인 60도가 얼마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도 쓰이고 여러 가지 성질들이 쓰이지만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네, 문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CD의 길이와 CD의 길이와 PB, BA의 길이가 모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C, PC의 길이를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C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x 곱하기 x 더하기 7은 8 곱하기 네, 1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 보면 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네, 144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 보면은 양상준 선생님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제 x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x가 길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9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학생들이 2차 방정식 풀 때 서술형에서 중요하게 이제 x의 범위를 이렇게 항상 적어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의 길이가 이제 9cm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60도를 이용해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도형에서는 보조선이나 연장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는 고민을,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PD의 길이가 9 더하기 7이라서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PB의 길이가 이제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60도의 값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각도가 네, 9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직각이 되고 원주각이 직각이 되기 때문에 김수현 선생님 네. 여기 D와 A를 이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A가 이제 하나의 현인데 이 현이 원의 중심을 네.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기 전에 여기 T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네, 8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8루트 3,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원의 넓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전체 길이는 2 R이 되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은 4R 제곱은 8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 돼서 8, 8에 64 64 곱하기 3 더하기 100 그래서 네, 4R의 제곱이 29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R의 제곱은 네, R의 제곱은 73이 돼서 원의 넓이는 네, 73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